내가 이 계약 중요하다고 했어요? 안 했어요? 죄송합니다, 편집장님. 아주 입만 벌리면 죄송이지? 왜 저렇게 서대리를 못 참아먹어서 난리래? 근데 아직 작가 코빼기도 못 봤다고? 미쳤어? 어딨습니다. 이 보이지 말고 따라와. 왜 멈춘 거야? 아유, 자기. 짠. 나랑 결혼하자. 아, 근데 나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. 이게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모아둔 돈도 없고 갑자기 프로포즈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한 5년 뒤? 아, 5년 뒤에 결혼 생각이 있거든. 서대리 멀었어? 저의 재촉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이때는 몰랐습니다. 예, 제가 이번에 기획한 어린이 도서는요, 어린이들의 힐링을 컨셉으로 잡아왔습니다. 미친 새끼야!